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主を礼拝するこのところに主の恵みが満ちあふれることを祝福します。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人は人生の中本当に重要な時があります。 그 중요한 때에는 반드시 어떠한 사건이 있기 마련인데요. その重要な時には必ずある出来事があるんです。 태어났을 때에. 例えば生まれた時や。 누군가를 우리가 만났을 때, 다레카니 대했다 도끼, 또 살아가는 환경이 바뀌었을 때에, 맞다 이끼로 인생의 환경이 바뀌었다 도끼나도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막 코네요나 인생의 낙가 중요한 대기고토가 아룬데스. 그 중에서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또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특히 신주르 크리스천이 돋대와 특별한 중요한 대기고토가 아리마스. 그것은 바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소리와 카미사마니 대았다 덕진의 것도 난데스.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다른 어떤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카미사마니 오아이스르ということは他の出来事に比べることのできないほどとても重要なことであります.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소리와 우리들은 이마바데의 미치와 맡고 지가오 미치에 또 아이무 것도니 나를까라데스. 우리가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로미치가라 이노치노 미치에 또 무카우 것도니 나를까라란데스. 그리고 또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부르심을 받을 때입니다. 소시데 모시도츠 중요한 토키토유노와 카미사마노 미고코로다메니 메시오 웃기는 것도, 즉 메사레타 도끼의 것도です. 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코노 나요가 교노 본문でも あります.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카미사마카라 메시오 웃기는 것도니 나리마시다. 애굽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에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에집트도에 사케브 이스라엘 타미에 미치비쿠다메니 카미사마카라 메시오 웃기는 것도니 나른데스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르심을 입기를 원하셨습니다. 맞다 이스라엘 타미 이스라엘의 타미다치만 모세를 도시때 카미사마카는 그 메시오 웃게 돌고도 노존돼 있던데스.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부르심의 사건은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모세 또 이스라엘 진이 돋대 코노 카미사마니 메사레타 또유 코노 대기고토와 돋대모 중요한 것도であります. 그런데 이러한 부르심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코노요나 돋대모 중요한 메사레르 것도 메시가 마타시타치니모 아르 ということなんです.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부르심 앞에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입니다. 중요한와 쇼니 메사레타 도끼니 메시오키 웃기르 도끼니 도유 타이도 도르까 난데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 모세를 통해서 교 슈카라 메시오 웃겠다 모세오 도시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고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카미사마는 미마에 도노요니 닿지 마타 도유 고코로가마에 스미 유쿠베키카오 이쇼니 마난데키타이토모이마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취하는 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카미사마니 메사레타 히토가 도르베키 후타스노 코토가 아리마스. 먼저 첫째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이치 주から 메사레탄데스가 메시오케탄데스께도모 미고코로 토오르니 주준 세즈니 이르 히토가 이마스. 신약에 나오는 바로 부자 청년이 그렇습니다. 마사르 신약군이 되르 오카네모치노 세넨가 마사니 소노요나 히토데아리마스. 또 보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렇습니다. 마타 달란토노 타테니 되르 이치타란토 아즈케라레타 시모베가 마사니 소노요나 히토데스. 그리고 부르심을 입고 취하는 태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입니다. 소시데 메시아 웃게때 도르베키 타이도 돋다 투다츠메와 카미사마노 미고코로 도르니 주준스르 히토가 이마스. 아브라함, 요셉, 다윗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다윗의 오쿠노 신코노 센조다치가 소데시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심을 입고 취하는 태도가 다른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코노요니 카미사마니 메사레타 도끼니 도르베키스 타이도가 지가우니와 와케가 아는데스. 그것은 바로 바라보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리와 미루 도코로가 지가우까는 한데스네. 먼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맞아. 주준 신하시도와 지분 지신고 믿대시마이마스. 또 자기에게 있는 환경을 바라봅니다. 맞다. 지분고 돌이 가까운데이루 강교 믿대시마이마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카네모치노 세이넨이 예사마마 고니오니 오시셨단데스네.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아나타노 모치모노 우리하라테 마주시 히토다치니 아타에나사이.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소스레바 아나타와 텐니 다카라오 츠무고토니 나리마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소노 위에데 와타시니 츠이테 키나사이 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진 소유보다 더 큰 상급을 주실 분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시카지고는 세이넨과 지분가 못대로 못지요리 못지모는 요리모 하루카니 오크노 모노 아테르 것도 되기루 예사마다 신코노메데 미르 것도가 되기마생데시다. 또 한 달란트 받은 종도 그렇습니다. 맞다. 이치다란토 아즈케라레타 시모베모 소난데스.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기게 됩니다. 추진가 시모베다치요 요비 달란토 아즈케마시다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카시 이치다란토 아즈케라레타 시모베가 가에테키타 추진니다시테 고니오니 이마시다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고수진사마, 아나타와 막가나이 도코로카라 가리토리, 지라사나이 도코로카라 아츠메르 히도이 카타다 또 와카테이마시다. 이 종은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는 시모베와 슈진고 히도이 카타다 또 밑에 있단데스네. 이렇게 두 부류의 잘못 바라보며 나아간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생각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후다스리 신코노메데 미르고도 되키나갔다. 그는 후다리와 지분의 오모이 도우리니 고도스리온이 나리마시다. 결국에는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길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진스르고도가 되키주니 지분의 미치오 아유모고도니 났단데스. 하지만 정말 제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그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카시 신코노 메데 미스메르 히토와 미고토바네 주준시테 아이무모노 난데스. 내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대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분 오모이 되어 나쿠 메사레타 마마니 시타가테 이쿠 히토 난데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면 반드시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데스카라 메시 오케타 도키 메사레타 도키니와 카나라즈 신코노 메오 토시테 미나키레바 나리마센.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꼭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미고토바가 아타에라했더나라바 신코노 메오미떼 미떼하이마나끼레만 아니마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도 처음에는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시카시오는 본문과 미루 또 모세모 사이쇼와 신코노 메데 미르고토가 느끼마생데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카미사마니 메사레타 그 모세와 카미사마니 고노니 이와레마시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와타시와 아나타오 파로노 모토니 스카와소 와타시노 타미 이스라엘 진고 이집트토카라 스레다세.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코니오나 카미사마는 미고토바니 다시테 모세와 난토 고타에른데스카?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와타시와 이따이 나니모노 데시오 파로노 모토니 이때 이스라엘 진고 이집트토카라 스레다사나케레바 나라나이또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유 의미란데스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나루 가미사마가 젠노나루 가미사마다 이것도 신지라레나이 도유 의미であります.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겠죠? 고 오모타니와 와케가 아타하즈데스. 나는 말도 잘하지 못하니까. 소리와 와타시와 굳지베타다카라.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니까. 와타시와 굳지가 오모쿠 시타가 오모인데스. 이런 자기에게 있는 환경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코네온이 지분노 칸쿠야 지분노 것도 믿대시마타카라란데스네. 그래서 내린 결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데 지분가 개치롱 다시타노와 카미사모노 미고타 도오리니 와타시와 데키마센 또요 개치롱 다시타와케데스. 저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제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私も 神様から 召し与えられた時があったんですが 最初は 信仰の目で 見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神様の 召しに対して 従順を持って 従うことが 되기나이 姿があったんです. 제가 하나님을 믿고 1년 반 정도가 지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神様を 예수様を 信じてから 1년 반가 過ぎて 하나님으로부터 메시가 왔던んですね. 근데 그때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시카시 도지와 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다. 私 메사레타 또와 気づかなかったんです. 하나님께서는 저를 담당하는 목자를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私の 미치비쿠 복시아오 통해 私に このように 오셨던んです. 준영 형제님, 형제님도 나처럼 찬양 인도자가 될 거예요. 준영 교대, 준영 교대도 私のように 賛美 리더니 なると思いますよ. 저를 인도하셨던 분이 그때 찬양을 인도하고 계셨는데요. 私を 導いて くださった その方は 賛美 リーダーだったんですね. 인도자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찬양 인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その 리더としての 메시가 あるから 賛美の 리더니 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と 言われたんです.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私は何と答えたでしょうか? 입에서 아멘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口から 아멘가 出てこなかったんです. 저도 모르게 에? 뭐라고요? 思わず 아? 何と言いましたか? 막 심장 박동수가 막 증가하면서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의 박동수가 速くなり 뭐 胸이 ドキドキしてきたんです. 놀라서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驚いて 아끼られた 口が もう 塞がらない ほどだったんです. 왜냐하면 찬양인도 아니 인도자의 모습과는 저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삼비노 리더, 야 리더, 소노모노니와 와타시와 무이테나이 또 못한데스.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 소극적이기대, 키가 작았기대, 나이코데키나 성격나 지분だったんです.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걷는 이 자신 없는 모습. 오크노 히토노마에데 도도토 젠포 미츠메테 아르케나이 지신노나이 지분가 있단ですね. 이런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인도를 해요? こういう 自分なのに どうやって人を 導くんですか? 내 자신과 환경을 바라보니까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自分 자신と 環境を 見ると いや, できない と 思ったんですね.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는데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神様が 召して くださったのに 信仰の 目で 見ることが できなかったんです.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말씀에 바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自分を 見て 지분에 갖고 말할 때 강경을 믿대 미것도 많이 쓰고 주증가 되기마생되시다. 그런데 그 후에 제가 찬양인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시카시 소리から 와타시야 산비노 미치비키요 싯다데시오까 시나카타데시오까. 네,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서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미것도 많이 주증시대 산비노 미치비키요 미치비있단데스네. 그런데 그때만 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카시 아노도끼だけじゃなくて 이마데모 지즈이테 산비를 미치비키오 사세테 이타다이테이마스. 아마 하나님께서 됐다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할 것 같아요. 다음은 카미스바카라 뭐 지우분다요 또 이와레르 마데와 와타시와 지즈케르토모이마스. 제가 좀 생각해봤습니다. 와타시와 스코시 강가했대밑단데스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도야떼 와타시가 고유 미치비키가 できたんだろう. 나에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다시가니 와타시니와 できそうもない 환경 조기だったのに どうやって 와타시 できたんだろうか?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しかし 본문には その答えが 出ているんです.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神様が 모세의 것도 말씀하셨다. しかし 모세가 신고의 目で 見ることが できずに 言った時にこのように主はおっしゃったんです。神は仰せられた。私はあなたと共にいる。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루 스베테 오사메라르 슈가 와타시와 아나타토 토모니 이루 도시샤테 쿠다샀단데스.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스베테노 치카라 겐이아루 카미사마가 와타시토 토모니 이테 쿠다사루 도시샤탄데스. 그래서 나는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ですから私自分自身はできないかもしれませんけれども主がともおられるからできる可能だということです。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続けて主はこのようにおっしゃいました。 これがあなたのための印である。私があなたを使わすのだ。あなたが民をエジプトから導き出す時、あなたがたはこの山で神に仕えなければならない。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산이라는 것은 호렙산을 말합니다. ここで言うこの山でっていうのはホレブ山であります。 이 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룩한 산입니다. これは神様がこのところに臨んでくださり約束の御言葉をくださったまさにその場所でした。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데 この山で神に仕えなければならない。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부르심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これが私があなたを使わした、つまり私があなたを召した印となるの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서 神様から御言葉を受け取り、神様を見つめて進んでいって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행할 때에 御言葉通りに従順し行えば 백성을 인도하는 자로 부른 그 증거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民を導き出すために召されたその印をあなたは見るであろうという言葉でした。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この御言葉を読んでこういうことに気づいたんです。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아, そうだ. 神様が私と共におられたんだ。 내가 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私自分ができないかもしれないけど神様を信じて従順して進んだ時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그 모습으로 神様が臨在しておられるそのところに礼拝を導く者として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부르신 그 증거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神様を賛美する賛美のリーダーとしての印を見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その通りだったんです。 생각해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고는 그저 주님을 바라보고 온 것밖에 없었습니다. 振り返ってみると私がした人はただ主を見つめて歩んできたことしかありませんでした。 제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찬양 인도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私が頑張って苦労して賛美の導きができ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저는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私は私と共におられるその神様を信仰の目で見つめながらここまで来たんです。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 제 모습이 바로 지금의 저입니다. 神様の神様見つめて信仰の目で見つめて歩んできた今の姿がまさに私なんで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리 皆さん,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神様が私たちをお呼びする時、召す時には信仰の目を通してみましょう。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私たちのことを召して語られる時にはその御言葉に従順して歩もうじゃありませんか。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습,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自分の思い 自分の環境 自分の努力を見るのではなく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되길 소원합니다. 私と共におられるその神様を信仰の目で見ようでありませんか。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信仰の目でそのような神様を見つめる人に神様はこのようにおっしゃっています。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私はあなたと共にいる。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부르심대로 나아가는 자 되길 소원합니다. 약속の御言葉を握りしめてそれぞれ与えられたその召しに応じて歩もうじゃありませんか。 그래서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そして私たちを導いてくださるその神様の御言葉を成し遂げていくものになりましょう。 또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またこのような神様を崇める清い人生を歩んでいくものになることを主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